자, 오늘 준비한 이 두 대의 차량 2012년식 스타렉스 오벤입니다. 둘 다 오토매틱이고요. 할인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각 50만원 할인된 이 가격으로 자 지금부터 그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대의 차량 먼저 번에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보여드렸던 차종들입니다. 자, 2012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화물로 분류가 되죠. 1년 세금 28,500원. 자, 두 차 모두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거의 비슷한 이 19만 킬로대를 가리키고 있고요. 먼저 탑승한 차량 기존 방송가 900만원이었습니다 자, 현재는 50만원 할인된 850만원의 가격으로 선보여드리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두 차량 중에서 둘 다 무사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무사고로 들어가긴 하지만 뒤 슬라이딩 도어, 뒷도어죠, 뒷도어 한 개가 단순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부득이 두 차 간에 4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고, 어떤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두 차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850만원의 할인가로 선보여드리는 차량이고요. 자, 쭉 밟았을 때 부스트도 잘 터지고요. 엔진 미션, 반응, 소리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킹의 경우도 아주 정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자, 방금 방지턱을 넘었지만 어떤 하부에 잡소리조차도 없는 하체 컨디션도 수준급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차 모두 하부 점검까지 소모품 교환까지 모두 마친 차량들입니다. 제가 댓글에 링크를 고정을 해 두겠습니다. 두 차량의 예전 이제 할인 전 그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두 차 모두 하부 점검 영상까지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먼저 맛보기로 보여드릴까요? 자, 맛보기 하부 영상을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네. 바꿔야 됩니다. 예. 냉각수 예. 맞춰야 되겠습니다. 농도를. 브레이크 오일 점수가 몇 점입니다? 2점이네요. 배터리 예, 배터리입니다. 녹색입니다. 예, 그럼 예, 이게 예. 부시였으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예, 90% 예, 90% 이상 남았습니다. 아, 예, 예. 됐고요. 앞다리도 괜찮네요. 네. 잘 나왔는데 그냥 깔끔하네요. 맞습니다. 네. 자, 밈이 엔진 밈이 예, 예. 괜찮고요. 예. 엔진 밈이 괜찮죠? 네. 그럼 예. LH 푸싱 전면 예. 예. 괜찮고요. 네. 폴 괜찮고요. 네. 쇼퍼 괜찮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인은 괜찮고요. 미션 샌드 없습니다. 뉴 없습니다. 네. 이런 거 이 차는 내가 봤을 때는 예, 예. 그 저거를 한번 교환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한번 바꾸셨네요. 깔끔하고요. 예. 90도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차의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더 플랫 샤프턱. 맞습니다. 가격이 이런 거 나가면 또 돈 뜹니다. 이게 돈 덩어리입니다, 선생님. 자, 현재 차량은 모든 상태가 다 양호한 상태로 보여주었고요. 자, 보셨던 것처럼, 아주 훌륭한 부식, 누유, 전혀 없는, 완전 어중간한 이 짧은 키로수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사실 주행거리가 짧게 되면 그 차가 좋지 않아도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처럼 주행거리가 조금 있지만 물론 화물차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연식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은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많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주행거리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차량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은 쌀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몇백을 더 보태서 주행거리를 짧은 차를 하느냐 아니면 몇백을 아끼고 관리가 잘 된 주행거리 많은 차를 싸게 구입하느냐, 자,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판단입니다. 자, 나머지 한 대가 더 남아있죠. 그 차량의 시승도 한번 해보고 마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서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기존 방송가 94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은 연식에 비슷한 키로수인데 앞전에 말씀드렸죠? 도어 하나가 교환이 있고 없고 차이로 가격이 약 40만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기존 방송가 940만원에서 이차 역시 50만원 할인된 가격 890만원에 선보여 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아까 그 차량이 19만 9천, 이 차량은 19만 6천, 약 3000km 정도 주행거리 차이가 납니다. 자, 이 3000km 정도 주행거리 차이는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3000이 아니라 실제 2연식에서는 뭐 3만이라도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 현재 그 차량 상태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키로수는 절대 이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20만 30만에서 차가 폐차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도로에 다니는 택시들 거의 다 폐차를 해야 되겠죠. 지금 도로에 굴러다니는 고속버스, 화물트럭, 택시 이런 차들 보면 수십만 키로 뭐 50만 60만 뭐 30-40만은 보통이고요. 심지어는 100만 키로가 넘어가서 계기판이 제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그 정도 주행거리를 타면서 차가 멀쩡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기적인 관리와 맨날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거의 휴무 때 빼놓고는 차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이 기계는 돌려주었을 때 비로소 제성능이 나오는 거지 며칠 혹은 몇 달씩 세워놓고 한다면 컨디션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주행거리가 많아도 좋으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엔진 가동을 시켜주는 것이 차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자, 이 차량도 터보 부스트 역시 잘 터지고요. 잘 나갑니다. 이 터보 차저가 이상이 있는 차들은 출력이 잘 안 나옵니다. 밟았을 때 부스트 자체가 잘 안 터지고 혹은 약하게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서 출력이 소폭 감소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두 차량들은 물론 주행거리도 있지만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정말 이 특A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물차, 연식, 주행거리 치고는 정말 깔끔한 하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컨디션까지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거기에 소모품 교환까지 해둠으로써 좀 더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브레이크부터 볼게요. 브레이크 교환입니다. 자, 엔진 오일 볼까요? 짝 없으면 뀌었습니다. 바로 스마일 했습니다. 예, 깨끗합니다. 예. 오일 깨끗합니다. 자, 예, 하이드로백. 하이드로백 쪽은 위에 없죠? 깨끗합니다. 예. 배터리? 네, 들어있습니다. 녹색입니다. 네, 뒤쪽. 뒤쪽도 사태기 썼습니다. 네. 자, 링크 볼. 예. 소리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엔진 올팩. 네. 누유 했을 때 양호하죠? 네네. 미션 올팩 상태 괜찮고요. 예. 자, 보시면 예, 하부도 괜찮죠? 네, 잘 보입니다. 하부도 괜찮고요. 좋고요. 갑니다. 괜찮습니다. 장착합니다. 위아래 괜찮죠? 예. 예, 딱 정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스프링도 괜찮고요. 예. 셔버도 괜찮죠? 예. 셔버도 위에 없습니다. 보시면. 자, 옵션까지도 동일한 두 차량 현대 정품 오디오 시트 열선 USB 포트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동접이 미러까지도 두 차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은 두 차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스타렉스 오벤입니다. 자, 끝으로 시세 한번 보고 영상을 종료할 텐데요. 시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 작은 차량들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시세만 보더라도 저희는 가격은 시세 대비 저렴하면서 자, 메리트가 뭐냐? 검증된 차량이라는 점입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검증된 차량. 자, 인수 후에 어떤 점검 없이 바로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들만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차량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분명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촬영을 하는, 소개를 하는 저희들도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대씩 내지는 두 대씩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더위에 코로나에 정말 지친 일상인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모쪼록 더운 여름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